베이직한 짐웨어 짐브로입니다. 자, 저희가 입고 있는 게 티셔츠랑 반바지인데 티셔츠는 헤비웨이트 아치로고 반팔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바지는 투인원 반바지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자주 입고 다녀요. 그리고 운동을 항상 하고 출근을 하기 때문에 네. 입고 그러니까 참 그래요. 이게 헬스장 가면 헬스장에서 주는 옷이 있잖아. 있죠, 있죠, 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헬스를 많이 다니니까 뭔가 그냥 이런 그 옷을 입고 가서 운동하고 그냥 가방에 넣고 네. 와요. 네. 그게 더 편한 느낌? 그리고 뭔가 이 티들이 짐브로 같은 경우도 보면 몸이 좀 좋게 보여. 이게 어깨선이 길게 빠지면 좀 보정이 돼요. 그래서 좀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애용하고 있습니다. 레깅스랑 반바지 일체형이에요. 네. 네. 근육을 네. 좀 잡아주는 느낌도 네. 확실히 들고 러닝, 헬스. 자, 어쨌든 직원들도 자주 입는 이 반바지인데 추가 할인 코드 이벤트도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직한 짐웨어 짐브로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슬슬 한번 이 얘기를 꺼내볼 때가 됐습니다. 네. 네. 데클란 라이스와 아스날. 아... 거의 여기도 좀 가는 분위기긴 해요. 그죠. 아스날하고 되게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데클란 라이스가 이제 아스날 중원에 더해진다는 점. 지금 구너분들도 계실 텐데 마음껏 기뻐해도 될 정도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왜냐면 라이스 아스날이 저희가 예전부터 이제 꾸준하게 다루긴 했는데 도중에 약간 뭔가 지지부진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다뤄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도가 나오는 데가 꽤 많습니다. 네. 라이스에 대해서 가디언은 아스날은 라이스와 1억 파운드 계약이 좀 근접했다. 한 1,600억 정도 되죠. 1억 네. 파운드면. 1억 파운드면은 진짜 아스날 입장에서 되게 거액을 이제 어쨌든 쏟아부은 건데 웨스트햄도 사실 라이스에 대해서는 항상 꾸준하게 높은 이적률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스날도 라이스가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웨스트햄의 요청을 맞춰줬다. 네, 큰 금액을 맞춰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아직 비드가 제출된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웨스트햄은 아스날이 이 제안하는 이적률에 동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 이적률이면 웨스트햄 입장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이제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1억 2천만 파운드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햄이 원하는 금액이. 근데 보통 1억 2천만 파운드를 질렀을 때는 아스날이 아 그래요? 그럼 저희 1억 2천만 쿨거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이제 협상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억 파운드. 현실적으로 양측이 모두 동의할 만한 계약의 그런 조건이었고 결국 아스날이 데클란 라이스를 이 최우선 타겟으로 선정을 했고 개인 합의 역시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는 보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여기에 더해서 미드필더드 보강에 대한 얘기들이 더 있어요. 카이세도 얘기도 일단 있긴 합니다. 뭐 일단 뒤에서 뭐 저희가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아 라이스가 일단 어쨌든 중원의 새 플랜에 있어서 핵심이구나라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지금 자카도 어쨌든 떠날 수 있다는 얘기들은 지난 시즌 이번 시즌 말미 때부터 쭉 있었는데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다음 시즌 자카가 나갈지 아니면 남을지는 모르나 라이스가 오면서 확률이 더 올라간 상황인 거는 맞다. 네.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로마노 얘기는 아스날이 새 미드필더랑 계약을 해야 자카 이적 승인이 가능하다. 즉 레버쿠젠에 그때 합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순서가 된다면 라이스 오피셜이 뜨고 그 다음에 자카가 나가는 네. 그림이 아마 이쪽에서 생각하는 그쵸.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휘틀리는 이제 본인 소스에 의하면 라이스는 사카오 윌셔에게 아스날에 관련된 좀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카랑 제길셔가 그런 이제 에이전트의 역할을 한 거죠. 비밀 에이전트의 그럴 역할. 그럴 수 있네. 예. 마크 노블도 제가 알기로 아스날하고 연이 있을 거예요. 98년부터 2000년까지 아스날 뉴스 있었거든. 뉴스? 예, 뉴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웨스트햄 뉴스로 가서 뉴스에서 이제 잠깐 옮겼던 거라서 어쨌든 웨스트햄 뉴스 출신인 게 사실이 마크 노블이긴 한데 아스날도 잠깐 거쳐가긴 했었어요. 아주 잠깐. 뭐 이제 뉴스 말고 이제 성인 무대에 관련해서만 우리가 이제 또 원클럽에 모든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었다. 노블하고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노블도 아스날하고 연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네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사카나 윌셔도 뭐 도움을 어느 정도 준 것 같고 그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결승 치르고 웨스트햄 우승을 했잖아요. 네. 라이스가 사실 저는 라이스가 이제 떠나게 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그래도 웨스트햄 팬분들은 아 그래도 우리 핵심이었는데 나가면 아쉽다라고 느끼시겠지만 그리고 중간에 한번 약간 잡음도 있긴 했어요. 있었지. 네. 네. 라이스 관련해서 웨스트햄 팬들이 뭐 약간 그런 비판적인 텐트 해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라이스가 얘기도 하기도 하고 저 근데 이해돼요. 팬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라이스 입장에서도 어쨌든 마크 노블이 은퇴한 뒤를 이어서 주장 완장직을 넘겨받고 컨퍼런스 리그를 우승하고 그렇지.
마크노블에게 그 트로피를 건네주고 본인도 컨퍼런스 리그 우승에 있어서 아주 협격한 공을 세웠다는 점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했다. 네. 최선을 다했다. 네.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 대표팀 합류가 약간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들이 추측하기로는 사카랑 램세일이랑 되게 반갑게 인사하는 거 보고 네. 아스탈로 그냥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아 근데 이거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게 이거는 그냥 억측이야. 아니, 왜냐. 아 벨링엄도 헨더슨 아놀드랑 겁나 친하게 그래. 지냈어. 그래서 형철이 그때 설렜단 말이야. 겁나 친하게 지내더라. 무슨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맨날 헨더슨 SNS 벨링엄 SNS에 헨더슨 올라와 있고 그래. 아놀드가 벨링엄이랑 사진 찍어서 공유하고 이거 보고 와 진짜 그래 이거는 웃는 거다. 역시 세계 최고의 유망한 미드필더를 리버풀이 뽑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중에 내야 선수가 누가 있었냐고. 그래. 어쨌든 이거는 그냥 가볍게만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다른 곳에서도 어쨌든 거피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는 또 긍정적으로 참고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벨링엄하고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라이스가 아스날 링크 그리고 프리미어 링크만 있었던 게 아니라 투엘이 약간 피킹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바이언 링크가 있었잖아요. 왜냐면 바이런 미넨도 지금 3선에 대해서 영입을 좀 원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스에 대해서 바이런 미넨도 꽤 링크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프라텐버그 스카이 스포츠 기자죠. 바이언이 이제 라이스에게 비대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노도 여기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 게 바이언은 라이스가 잉글랜드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거 알고 있고 투엘은 라이스를 좋아한다. 네. 사실 뭐 데크란 라이스 같은 스타일의 선수를 싫어할 만한 감독은 전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투엘도 어쨌든 좋은 삼선 쓰는 것도 좋아하니까. 근데 바이언이랑 라이스 간에 어떻게 보면 얘기가 계속 나왔었던 그 딜은 이게 뭐 던딜이다. 아니면 거의 지금 뭐 개인 합의만 남았다라고 얘기가 될 만큼 근접했었던 적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개인 조건도 공식적으로 비드를 하려고 하는 아스날은 뭐 전혀 이제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 관건은 그거예요. 이제 데클란 라이스는 아스날에게 지금 굉장히 유력합니다. 근데 데클란 라이스가 들어오고 추가적으로 아스날이 중원 보강에 대해서 또 다른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럴 수 있죠. 결국 이제 이 금액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바이어는 결국 라이스 영입에 대해서 아마 접근을 하려고 해도 아스날 쪽하고 좀 가까웠었다고 이미 느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상황에서 결국 지금 아스날하고 라이스가 매우 가까워진 상황이 되면서 지금 바이언 쪽의 보도를 보면 라이스는 좀 포기하는 수순이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바이언 입장에서는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라이스랑 아스날 뭐 웨스트햄은 거의 끝난 것 같고 근데 아스날이 지금 딜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추가적인 딜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바로 카이세도입니다. 카이세도 아주 좋은 미드필더죠. 카이세도 활동량도 많고 굉장히 좋은 선수인 거는 맞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아스날이 어쨌든 토마스 파티를 시즌 말미 때는 오른쪽 풀백으로 쓴 경기도 있었거든요. 오른쪽 풀백에 파티가 나오고 중앙에 뭐 카이세도 라이스 이렇게 중원의 밸런스를 좀 잡으려는 노력을 좀 하는 게 아닐까. 자카가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뎁스가 얇아지는 부분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카이세도까지 포함해서 중원의 숫자를 더해주려고 하는 것 같고 비싸기는 한데 왜 필요한지 왜 사려고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면 3, 2, 4, 1을 아마 다음 시즌 아스날도 저는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3, 2, 4, 1 3선을 카이세도 라이스로 밸런스를 잡아주고 그 위쪽에 웨데고르 그리고 자카 자리에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라이스가 조금 올라가는 형태에서 파티 아니면 풀백에 서는 선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카이세도까지 3선을 받쳐줄 수 있고 아니면 약간 카이세도를 위쪽으로 올려서 웨데고르가 공격에 집중되고 카이세도가 그 사이 공간에서 활동량 더해주는 그런 요건으로 쓰일 수도 있고 여러모로 중원에 단단함이 진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3, 2, 4, 1 내지는 그래도 어쨌든 기본 틀이었던 4-3-3에 관련해서는 저는 아르테타 감독이 계속해서 사용을 할 거라고 보는데 카이세도를 데려왔을 때 메리트는 이 선수는 개인적인 그런 기량도 기량이지만 멀티성이 있어요. 왜냐면 브라이튼에서 있어요. 카이세도가 우플백으로 뛰었었던 경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사실 이번 시즌에 베나이트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토미아스가 부상으로 누워있었던 기간이 꽤 많았고 그쵸. 진첸코 그리고 티어니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베나이트가 막판에는 좀 체력적으로 붙이고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측 풀백이 과연 있었는가? 사실 올 시즌에 아스날은 조금 부족했거든요. 토미아스가 될 뻔했는데 부상으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그래서 카이세도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 멀티성 역시도 확보를 할 수가 있겠고 지금 브라이튼이 카이세도한테 책정한 금액이 7천만 파운드 정도 됩니다. 한 1,100억이 넘는 금액인데 네. 아, 이걸 이제 아스날이 어떻게 쓸 건지 왜냐면 자 데클란 라이스한테 이미 1억 파운드가 나가요. 그럼 1,600억 정도가 나간다는 얘기고 카이세도를 영입하려면 7천만을 여기 추가로 얹어야 돼요. 그럼 이 두 금액만 놓고 봤을 때도 2,700억 거의 3천억 가까이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돈을 지금 아스날이 과감하게 지를 수 있느냐. 올 시즌 잘했어요. 우승 놓치긴 했지만 2위? 사실 시즌 전에 아스날 2위 예상했었던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카이세도 라이스 다 좋기는 한데
조금 더 박스 타격을 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도 아스날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스미스로우는 지금 분위기 봤을 땐 좀 잔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잔류를 하더라도 잔부상이 워낙 많은 선수여서 과연 스쿼드에 필요로 할 때 스미스로우가 자리를 잡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파비오 베이라. 나도 이제 지난 시즌 이번 시즌 아스날이 좀 기대를 했던 자원 중에 한 명인데 파비오 베이라도 지금대로라면 프리미어리그나 아스날에 알맞은 컬러나 선수가 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자카가 어쨌든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웨데고르가 어쨌든 박스 타격을 좀 우선시하는 미드필더가 될 텐데 웨데고르 밖에 없어요. 카이스도 라이스도 같이 뛰면서 라이스가 뒤를 받치고 카이스도 웨데고르 이렇게 세 명의 미드필더가 꾸려질 수 있겠지만 웨데고르만 있어요. 진짜 딱 이 조합에서는 좀 3, 2, 4, 1이 되건 아니면 약간 부분적으로 카이세도가 뭐 오른쪽 풀백으로 빠지는 게 되건 다양한 방식으로 중원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한 명 정도는 좀 더 박스 타격을 메데고르 옆에서 같이 잘해줄 수 있는 선수 그런 선수가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아스날이 저는 정말 상황에 따라서 카이세도도 살 수 있겠지만 카이세도 이외에 또 다른 자원의 링크가 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고 만약에 카이세도 라이스를 샀는데 추가적으로 돈이 더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박스 타격이 가능한 미드필더로 링크가 날 수 있다. 뭐 재생창에서는 뭐 메디슨, 뭐 마우스도 있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류의 박스 타격 가능한 미드필더를 아스날이 좀 뽑을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카이세도가 진짜 딜이 맞춰진다면 카이세도 플러스 한 명이 더 링크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카이세도가 조금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카이세도 이외에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자원,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원을 링크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합니다. 지금 아스날이 그 이제 페페 좀 팔고 싶어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클럽 레코드로 영입한 선수인데 지금 계약 기간 1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페페 금액 물론 이제 원금에서는 절대 안 되고 일정 금액이라도 받고 나서 이제 이걸 이적 시장에 좀 보태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이거 텔레그래프 쪽에서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아스날은 지금 이 중앙 자원에 대한 갈증이 심하다. 그렇죠. 데크란 라이스가 어느 정도까지 딜이 진전된지 모르겠지만 아스날 행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라이스 제외하고 다른 선수들은 또 이제 어떤 선수들과 링크가 나는지 이 점도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페페는 요즘에 사우디 쪽에서 이렇게 돈이 막 그 엄청 쓰기 시작하면서 사우디에 팔아도 돼. 그러니까 야, 그럼 엄청 좋지. 물론 이제 사우디의 의중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사우디도 근데 죄송한데 저희는 페페는 저희도 안 받아요. 이 페페 말고 저기 포르투갈 페페 주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베테랑 페페 있죠. 네. 아니면 유망주 페페 포르투에 또 있는 선수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 루카쿠가 또 사우디하고 링크가 났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 제일 바람직한 사례라고 보이는데 예전에 중국 쪽에 돈이 엄청 도일 때도 유럽 측에서 조금 각 팀마다 애매하다 생각했던 자원이 중국 쪽하고 링크가 날 때 그 팀 팬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던 게 막 생각이 나요. 그리고 솔직히 진짜 잘 땡겼습니다. 진짜 그 중국 쪽에 잡은 돈 잘 땡겨와서 유럽 팀들도 그래서 우리 애매한 자원 좀 잘 팔았다. 그리고 돈 많이 벌었다. 이러면서 기뻐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페페 혹시 사우디의 레이더망에 이게 뜰지 걸렸나. 아스날 팬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그러니까요. 아직은 뭐 별다른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사우디 쪽에서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마치겠습니다.